같이 조합되어 있는 게 예뻐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진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핸드폰을 거치해 둘 수가 있어요. 밥 먹고 나서 아니면 입이 텁텁할 때 씹어서 먹으면 됩니다. 휴대용으로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게 딱 나와줘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고요. 톤을 그렇게 많이 안 타요. 이거를 발라주면 평타 이상은 치거든요. 이거를 먹고 안 먹고 화장실에 가고 안 가고 차이가 좀 큽니다. 뭐 청순하고 봄봄한 그런 조합.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What's in my bag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마음에 드는 가방을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그 가방 자랑도 할 겸 겸사겸사 카메라를 켜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제가 최근에 샀다던 그 가방은 마띠비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흰색의 스퀘어 타입의 볼링백 디자인이에요. 제 취향을 아는 오랜 뽐동스들은 제가 이런 볼링백, 토트백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아마 아실 텐데요. 이거는 보자마자 어머 이건 사야 해 했던 그런 가방입니다. 달려있는 거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것도 따로 추가 구매를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조합되어 있는 게 예뻐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연결 고리가 좀 많아가지고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저는 약간 소리에 좀 예민한 편이라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에다가 막 키링 같은 거 추가적으로 달고 그러기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에어팟을 넣고 있고요. 에어팟을 넣고도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에어팟이 아니더라도 카드를 넣어도 될 것 같고 립을 넣어도 될 것 같고 차키를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마띠비라는 브랜드가 가방도 잘하고 신발도 잘하고 가죽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딱 받아보면 보면 가격과 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흰색이랑 검정색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검정색 가방은 많고 봄이다 보니까 흰색 가방이 가지고 싶더라고요. 이염이나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흰색 가방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맨들맨들한 게 아니라 크랙한 느낌? 그런 느낌의 재질이어가지고 스크래치나 이런 거에도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막 찐 보부상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보부상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는 원주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고 촬영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카메라나 이런 거를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이즈가 넉넉한 가방을 선호를 하고요. 미니백을 들어도 에코백을 따로 들어줘야 합니다. 요거 사이즈도 딱 알맞고 수납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높이도 높이인데 옆에 옆폭이 넓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 지퍼가 양옆으로 시원하게 열린다는 점도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건 옆이나 뒷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조그만한 포켓 같은 거 하나씩 해줘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켓이 이쪽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부 수납이 어쨌든 내부 자체가 넓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아쉽다? 그래도 내부 자체가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어요. 그냥 조금 아쉽다? A little bit? 내부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면 일단은 지갑. 요거는 구찌 제품이고요. 반지갑이에요. 최근에 도쿄 여행 갔을 때 구매를 한 제품인데 연보라색이거든요. 이게 대박적인 거. 안에 내부가 너무 예뻐요. 노란색과 연보라색의 조합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제 눈에만 예쁜가요? 사실 원래 저는 반지갑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카드지갑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반지갑들이 약간 여는 게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장지갑은 너무 크고 이거는 그냥 딱 열면 바로 카드를 꺼낼 수 있어서 불편하지 않아서 선택을 했고 태어나서 처음 구찌 지갑인데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렇게 동전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동전을 가지고 다닐 일이 여행 다닐 때 빼고는 없어서 아직은 이 공간을 사용해보지 못했다. 저처럼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은 사실 가방에 잘 안 넣고 다니거든요. 제 핸드폰은 패스고 와중에 또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뒤에 스마트톡? 요거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거를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반디딱이라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요. 맥세이프 제품이라서 이렇게 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어요. 거치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돌려서 가로로 세울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아서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가지고 다니는 또 다른 핸드폰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폰 그 예전 시리즈들 모으는 거에 또 맛이 들려가지고 이것저것 사보고 있어요. 이것저것 사서 써보고 나한테 좀 가장 잘 맞는 걸 찾는 단계인데 최근에는 XS, XS를 구매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 한창 그 SE를 구매해서 잘 쓰고 다니다가 확실히 SE가 더 아날로그한 느낌? 그리고 조금 더 대비가 세요. 카메라 사진 색감이? 근데 XS가 확실히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폰 색감이라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SE보다 화질은 좀 더 선명하고 대비는 조금 덜하고 수채화 톤, 파스텔 톤으로 사진이 예쁘게 찍혀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처럼 예전 아이폰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XS가 중고가도 그렇고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실제로 쓰는 핸드폰 그리고 사진용 핸드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요 폴라로이드에 빠져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일본 여행 갔을 때 친구가 폴라로이드를 가져와서 찍어줬는데 사진이 바로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폴라로이드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인스탁스 미니 에보? 이보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면 배터리 충전기도 같이 오고요.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무드랑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기본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셀피 렌즈거든요. 셀피를 찍을 때는 여기를 보고 찍으면 돼요. 후레쉬도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셀피를 한번 찍어볼게요. 만약에 이 사진을 뽑고 싶다 그럼 여기에 프린트가 있어요. 땡겨주면 기다리라고 나오죠. 이렇게 제가 선택한 사진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 점이 정말 정말 좋았다. 폴라로이드는 그게 제일 단점이잖아요. 한 장 찍으면 한 장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거. 그게 성공이든 실패건 간에. 근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고 벨킨 제품입니다. 제가 한 번 외출을 하면 밖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가 필수예요. 이렇게 붙이면은 알아서 붙어가지고 충전이 되는 맥세이프 제품이고 이 제품이 좋은 게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핸드폰을 거치해 둘 수가 있어요. 버스 기다리거나 카페에서 혼자 시간 때우거나 그럴 때 이거 이렇게 세워두고 뭐 유튜브 보기도 좋고 넷플릭스 보기도 좋고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우면 얘가 그렇게 힘이 센 편이 아니라서 쓰러져요. 그래서 꼭 가로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좀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발열이 되게 빠르고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거 터지진 않을까 싶은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좀 많이 뜨거워졌다 싶으면 그냥 바로 분리해버립니다. 겁이 많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니까 이거 잘 쓰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구강 청결을 위한 제품들이에요. 이거는 티타드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구강 스프레이입니다. 나온 김에 한번 뿌려볼게요. 제가 원래 잘 쓰던 덴티스트 제품보다 매운 맛이 좀 덜하고 대신 계피 맛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아주 묘하게. 저는 계피파는 아닌데 아무튼 좀 덜 매워서 괜찮다? 근데 저는 그 매운 것도 좋았거든요. 조금 더 맵고 시원한 느낌을 원해 하시면 덴티스트 제품 추천드리고 덜 매운 거 원해 하면 티타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티타드 치약을 쓰고 있어서 올리브영에서 티타드네 하고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시물 브레스 민트볼이에요. 요즘에 이런 거 많잖아요. 패키지가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린에 핑크. 이 색 조합이 또 너무 예뻐. 이 조만한 거 있죠? 밥 먹고 나서 아니면 입이 텁텁할 때 나한테 상쾌함이 필요해 할 때 있죠. 요럴 때 이거를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 됩니다. 다른 브랜드 제품도 먹어봤는데 그것보다 확실히 좀 덜 매워요. 다른 브랜드 제품은 너무 강력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상쾌함을 줘서 좋아요. 이거 두 개 조합도 같이 써도 괜찮다. 저는 어쨌든 버스도 오래 타고 한번 나와 있을 때 밖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 입에서 단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하거나 그럴 때 직전에 이렇게 조합으로 써주면 아주 좋더라고요. 입 텁텁함 없이 그렇다고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화하지도 않고 아주 딱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애프터블로우 솔리드 퍼퓸 로즈 부케예요. 제가 애프터블로우 로즈 부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장미향, 꽃향, 비누향 약간 이런 게 결합된 듯한 향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플로럴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막 비누비누만 해도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듯한 향을 좋아하는데 이 로즈 부케가 딱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절, 벚꽃 피는 계절에 딱 쓰기 좋은 향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아 로즈 부케 휴대용으로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게 딱 나와줘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요거는 스틱 타입의 고체 향수예요.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손목이나 귀 뒤나 요런데 사실 밖에서 스프레이 타입 발향이 나한테만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들한테도 너무 확 이렇게 되는 향수는 조금 민폐일 수도 있잖아요. 그 향을 맡으면 멀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고체 타입 향수 나와줘서 아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슬쩍 바를 때 제가 좋아하는 향이다 보니까 쓸데없이 안 발라도 되는데 계속 바른다. 제가 예전에 이거를 인스타 감성 꽃집 사장님 향이라고 했는데 진짜 강추예요. 썸남이랑 벚꽃 보러 간다? 이거 진짜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치트키. 괜히 이제 썸남한테 이거 한번 발라볼래? 이러고 내 냄새를 각인시키는 거야. 너무 라떼 감성인가?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베이스 제품들인데 오늘도 이 쿠션을 발랐거든요. 파넬 시카마노 세럼 쿠션이고요. 23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쿠션이 5개 정도 있어요. 이거랑 네이밍 쿠션, 그리고 V&A 쿠션, 페리페라 쿠션, 라메르 쿠션. 쿠션 취향이 정말 한결같아요. 너무 글로우 말고, 너무 매트 말고, 세미 매트와 세미 글로우 사이 그런 질감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커버력이 너무 높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 깔끔하게 표현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몇 년 동안 잘 쓰고 있는 쿠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같은 계절에 쓰기에 아주 아주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막 번데거리지도 않고 수정도 잘 되고, 그래서 요즘에 네이밍이랑 파넬 쿠션을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쿠션도 워낙에 러버분들이 많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평타 이상은 하는 쿠션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샬롯 틸버리 파우더에 꽂혀가지고 그걸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게 약간 커버력도 있으면서 되게 피부를 블러리하게 만들어주면서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의 고정력도 좀 높여주는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잘 썼는데, 그게 단점이 퍼프가 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브랜드다 보니까 커버력이 있는 그 파우더 타입의 경우 아무리 밝은 색을 써도 약간 그 옐로이한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끼리 해 이거보다 화사한 느낌이 조금 덜하다. 그리고 양 조절 잘못하면 약간 케이키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의 대체템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3CE 메이크업 픽스 파우더고요. 컬러는 페어 컬러예요. 이거는 약간 이렇게 핑크빛의 뽀얀 파우더예요. 그리고 좋은 점이 여기 이렇게 열면 파우더 퍼프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코 쪽이나 이런 데 유분기가 올라오면 이걸로 그냥 이렇게 톡톡톡 해서 살짝 양 조절해준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답답하지 않고 텁텁하지 않고 그 유분기를 정말 싹 예쁘게 소송하게 잘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몇몇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무조건 이것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것만 쓰시지? 했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3CE의 숨은 꿀템이에요. 어바웃톤 파우더보다는 훨씬 또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원래 예전에는 파우더를 굳이 안 들고 다녔었는데 요즘은 좀 뽀송한 피부 타입에 꽂혀가지고 밖에 나왔을 때 코 쪽에는 유분감이 어쩔 수 없이 요즘에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파우더도 같이 들고 다니면서 살짝씩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파우치 두 개도 들고 다니는데요. 너무 귀엽고 예쁘죠? 뮤즈무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일단은 이 파란색 파우치 먼저 열어볼게요. 여기에는 수정용 꿀템들이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온그리디언츠 로션이에요. 쿠팡에 뾰족캡 공병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온그리 로션을 담아놓은 거고요. 수정 화장할 때 온그리 로션이 진짜 좋아요. 손에 덜고. 그리고 네이버나 쿠팡에 왕면봉이라고 검색하면 요 왕면봉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헬프 텔 왕면봉이에요. 화장이 뭉치거나 그랬다, 이거는 그냥 쿠션을 덧바르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해도 안 될 것 같다 할 때는 왕면봉에 이 로션을 묻혀서 뭉친 부분에 살살살살 롤링 해주면서 걷어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쿠션을 다시 발라주고 파우더 발라주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수정 화장할 때뿐만 아니라 이 로션과 왕면봉의 조합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해주셔도 좋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질이나 잔 먼지들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왕면봉과 온그리 로션 조합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그 다음 이거는 해설인 아이 리무버 면봉이거든요. 뷰티 인플루언서 호호 만났을 때 호호가 가지고 있길래 저도 따라 사봤어요. 홈인수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면봉 자체에 리무버가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눈 화장이 막 그렇게 잘 번지는 타입은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저도 모르게 번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기 좋고, 립 메이크업 착색 강한 거 발랐을 때 아니면 각질 막 불어서 올라올 때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해서 탈락시켜주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모로 요긴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만약에 지우고 새로 했다 그럼 블러셔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매드피치 뉴트럴 블러쉬를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 뉴트럴 블러쉬가 어떤 메이크업에도 다 잘 어울리고 톤을 그렇게 많이 안 타요. 내가 오늘 코랄을 했든 핑크를 했든 뭘 했든 이거를 발라주면 평타 이상은 치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형 자체가 바르기 어렵지도 않고 너무 띡하거나 너무 크리미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막 발라줘도 돼요. 그리고 제가 진짜 목숨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노즈 쉐딩이에요. 저는 제 코가 콤플렉스기 때문에 노즈 쉐딩에 정말
정말 목숨을 거는 편인데 베이스를 새로 했을 때 노즈 쉐딩 날아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쿨 쉐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코도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요즘에 이런 스틱 쉐딩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써봤을 때 컬러도 그렇고 질감도 그렇고 이 에뛰드께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템입니다. 다음 파우치는 영양제랑 약이랑 이런 걸 넣어서 다니는 파우치인데 보통 나가면 식사 약속이 한 번쯤은 있거든요. 식사 약속이 없더라도 혼밥이라도 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항상 요거 두 개를 먹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프티봉 에사비인데요. 애플사이다 비니거. 요즘에 에사비 굉장히 핫하죠? 요게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 되게 좋더라고요. 식 전에 물에 타서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전자피 변할지도 옵티힐스 제품인데 이거는 진짜 뿜독수들이라면 알 거예요. 작년에 제 썸머백에도 들어갔었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애정하는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를 먹고 안 먹고 화장실에 가고 안 가고 차이가 좀 큽니다. 밥 먹기 전에 에사비를 먹고 변할지도를 먹고 물을 좀 많이 먹어줘요.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조금 있다가 신호가 옵니다. 안 올 때도 있는데 보통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나면은 저는 이거 오메가3를 먹어주거든요. 담백하루 제품이고요. 유명한 약사 인플루언서 분 그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분 공구로 샀어요. 쟁여두고 먹는 오메가3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오메가3를 먹으면 화장실을 잘 가요. 왜일까? 그 연관이 있나? 오메가3가 혈관 건강 막 이런 것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잘 붓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먹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먹었을 때 막 역하거나 속이 안 좋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꾸준히 그분 공구 때마다 재구매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루엘의 올리즈예요.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사실 다이어트가 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먹고 있고 녹차 추출물, 바나바이 추출물, 비오틴,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1, 비타민 2 이렇게 들어있대요. 녹차 추출물이 아시다시피 카테킨이잖아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바나바이 추출물 때문에 먹거든요. 바나바이 추출물이 혈당 피크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외출할 때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기가 좋다는 점. 일단 가르시니아가 안 들어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가르시니아 제품을 먹으면 좀 복통이 있는 편이어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조금 피하는 편인데 밥 먹고 나서 식후에 두 정을 먹어주면 되는데 하루 한 번만 먹어줘도 돼서 좋았어요. 그리고 허브 냄새가 나거든요. 약간 민트 허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입가심 되는 느낌? 여러모로 만족스러워서 이것도 정말 꾸준히 재구매를 해서 먹고 있고요. 사실 이것만 먹어서 살이 빠지진 않아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저는 운동은 하는데 식단을 못해서 다이어트는 실패. 그리고 요거는 뉴칸이라는 브랜드의 젤리 타입의 히알루론산 건기식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계속 먹는다고 해서 피부가 엄청나게 촉촉해진다라는 건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피부 영양제를 밤에도 먹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이것 때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잘 모르겠으나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다 제치고 존맛, 블루베리, 포도맛?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밖에 돌아다니다가 당 떨어지고 먹기에는 배가 고프지 않고 그럴 때 이거 하나 먹어주면 기분 좋아지고 그래요. 이거를 제가 친구들한테 저만 앞에서 먹기 좀 그렇잖아요. 너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나 주면 다 사더라고요. 맛 때문이라도 다들 사게 되는 그런 피부 영양제입니다. 이것도 뷰티펄 진주 마켓에서 재구매한 템이에요. 쟁여두고 먹는 템입니다. 근데 확실히 피부 영양제가 꾸준히 먹으면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피부 영양제들을 꾸준히 먹은 지 좀 됐는데 피부 왜 이렇게 좋냐, 피부 요즘에 리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걸 막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고 정말 꾸준히 한 몇 달 먹으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립을 보여드릴 시간인데 저만 이렇게 한 바가지 들고 다니는 거 아니죠. 립을 아무리 그날 바르고 나왔어도 마음이 바뀌어서 또 다른 무드로 바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립만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인데요. 일단 오늘 바른 조합은 터리 오빠가 만든 시코르 베이지지를 바르고 그 다음에 요즘 제 최애인 퀴 3D 볼륨인 글로스 바닐라 30을 덧발라줬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청순하고 봄봄한 그런 조합. 이 시코르 글레이즈 립 볼륨아이저가 다른 멜팅밤들보다 훨씬 단단해요. 멜팅밤 타입들이 바르면서 뭉개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현상이 진짜 없다. 대신 그만큼 컬러 발색이 확 되는 편은 아니에요. 컬러 농도가 다른 멜팅밤들이 뭐 70 정도라면 얘는 한 30에서 50 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는 대로 잘 쌓이거든요, 컬러가.
있다가 그래서 내가 더 청초하게 여리여리하게 연출하고 싶어 할 때는 그냥 한 콧만 바르시면 되고 조금 더 발색을 하고 싶어 할 때는 뭐 두 콧 세 콧 발라도 전혀 텁텁해지거나 답답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잘 발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컬러들도 예쁜데 이 베이지지가 정말 유물입니다. 그냥 이거 단독으로만 발라도 예쁘고 베이스 컬러로도 아주 좋아요. 이거 깔고 다른 포인트 컬러 깔라주기에도 아주 예쁘기 때문에 휘뚜루마뚜루 립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시코르 안 써보신 분들 무슨 컬러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저의 최애 휘 글로스 바닐라 30인데요. 휘 글로스가 바닐라 30, 바닐라 70, 스코치 30, 스코치 70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바닐라 30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사용 흔적이 보이죠? 그만큼 진짜 거의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쓰거든요. 이게 약간 베이지지랑 컬러가 비슷하거든요. 컬러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발라줘도 예쁘고 그냥 베이스로 깔아줘도 예쁘고 다른 거 다 발라주고 그 위에 탑코트처럼 발라줘도 예쁘고 어떻게 발라도 예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항상 내가 그날 바르지 않았어도 가지고 나가는 템입니다. 그리고 광택감이 진짜 예쁘고 보습감도 좋아요. 그래서 립밤처럼 쓰기에도 좋다. 그리고 또 멜팅밤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이거는 네이밍 실험 멜팅 스틱 리즈 컬러예요. 제가 최근에 올린 속광 블러셔 영상에서 사용했던 제품인데 BGG가 조금 더 멀멀한 컬러라면 이 리즈는 확실히 말린 장미에 모브 한 방울 들어간 컬러감이 조금 돋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근데 저처럼 핑크 잘 받는 봄원분들도 충분히 소화를 하실 수 있을 만한 컬러라서 탁기가 너무 심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 핑크 계열의 말린 장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이밍이 발색은 더 잘 돼요. 근데 그만큼 조금 더 무르고요. 코르가 조금 더 단단한 대신 발색 농도가 조금 더 옅은 편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사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컬러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둘 다 사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데이지크 무드 슬림 라이너 5호 무드 브라운 오버립용으로도 많이 쓰고 삼각존 이런 데 채워주기에도 좋아서 멀티템 용도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랑 클리오 바닐라 베이지인가? 그것도 잘 쓰고 있는데 데이지크가 조금 더 심이 미세하게 좀 더 얇고 발림감이 좀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로 갈아탔습니다. 가끔씩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노노어 오버듀 립펜슬 2호 스웨이드 로지 브라운인데요. 제가 그냥 이런 크레용 타입의 립펜슬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릴리바이레드였는데 릴리바이레드가 가끔씩 뻑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속력이 그만큼 좋고 밀착력이 좋은데 발림감이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딱 고래요. 컬러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요 로지 브라운이 제가 평소에 쓰는 립 컬러들이랑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파이수가 얇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같이 쓰기 좋은 브러쉬가 같이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저만의 아쉬움이랄까? 제형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컬러들 쭉쭉쭉쭉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띔이라는 브랜드의 새틴 립 글레이즈 캄 로즈 컬러고요. 이름은 로즈인데 되게 누디한 로즈예요. 보통 로즈 하면은 말린 장미, 붉은기가 좀 있는 그런 로즈빛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누디한 로즈예요. 근데 뭔가 또 누디한 로즈라고 해서 안색이 막 칙칙해 보이고 탁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뭔가 되게 청순해 보여요, 사람. 너무 붉은 로즈 안 어울리는데 그렇다고 너무 막 생기 없는 누디 컬러 말고 누디와 로즈 중간의 컬러를 립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 갑자기 뭔가 생기가 없는 것 같다, 생기를 불어넣어야겠다 할 때 꼭 쓰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립포션 바미 로즈 로즈 힙입니다. 아 근데 일단 패키지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 아까 보여드린 이 캄로즈는 정말 캄한 로즈라면 이거는 약간 생기 있는 로즈예요. 그래서 이 띔 캄로즈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로즈 힙을 포인트로 딱 깔아줘도 정말 예쁘거든요. 난 너무 코랄코랄 피치피치 이런 것보다 약간의 핑크 로즈를 선호해 하는 분들은 이 조합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립밤인데요. 케어드의 디펜스 볼륨 립쉴드입니다. 이거는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고 입술 주름 볼륨 개선 기능성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입술에 주름도 더 많이 생기고 입술이 좀 안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뭔가 이거를 발라준다고 플럼핑 효과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꾸준히 발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립밤인데 그 광이 진짜 예뻐요. 탱글탱글 약간 탕후루광? 그래서 그냥 립 다 발라주고 이거를 그 위에 싹 발라줘도 되게 예뻐요. 입술이 건조할 때도 바르고 입술이 좀 더 탱글해 보였으면 좋겠다 할 때도
때도 바르는 그런 템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튜브형이라서 가지고 다니면서 도구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바를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컬러 립밤으로 나와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What's in my bag 영상이 벌써 끝이 났네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거 조금 괜찮은데? 저거 조금 탐나는데?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외출 필수템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